나와 우리의 팬이어서 고맙습니다. 나도 그대의 팬입니다. 그대가 오롯이 견디는 외로움과 싸움과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팬입니다. 무대 뒤편에서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 음표로서 음악으로서 나의 팬레터를 보냅니다. 그 그리운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삶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들에서 빛나고 반짝이는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빛나는 순간들이었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? 우리는 늘 결과에 집착하며 사니까. 이 말을 하는 나조차도 지금은 그러하듯이.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벽들 때문에 한 사람의 외로움과 슬픔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, 그래서 더 음악에 매달리게 되는 것. 그대의 외로움, 내가 다알 수는 없지만, 내 표정이든 말투든 목소리든 너를 안아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.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좋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나한테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한 건 가짓수가 몇개안 되는 것 같아요. 가족, 친구, 저한테는 아미, 음악, 내가 좋아하는 그런 전시, 예술, 자연, 뭐든 가짓수가 몇개안 되는데 싫어하고 귀찮고 불편한 건 너무 많아요. 내가 쥐고 있는 확실한 키들, 내가 좋아하는 키들을 정확히 문에 꽂아서 오래 문을 돌려서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행복한 사람 혹은 행복을 아는 사람,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은 계속 행복한 것을 보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도 속이 마냥 편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쥔 확실한 좋은 행복의 키, 긍정적인 키를 확실히 쥐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는 삶은 그런 것 같아요. 나의 문은 어떤 키가 필요한지 확실히 아는 것. 그래서 뭔가를 많이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스테이지에 있으시던 간에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과 평안, 건강, 그리고 새해에는 많은 여러분의 행복의 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제 진심을 계속 털고 제 눈물을 제 눈물로 그대로 보이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내 말에 혹은 내 가사에 위로를 받으니까. 저는 10년 전에도 그거 하나였고 지금도 그거 하나예요.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. 누군가 나의 진심에 그 사람의 삶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.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? 내가 받았던 도움들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랑을 갚을 수가 있나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저는 그거 하나 믿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쓸 거고 연습을 할 거고 얘기를 하겠죠. 저는 아직도 진심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진심과 사랑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.